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추억의 명곡 중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나라를 뺏긴 국민들의 서러움과 그리고 원한을 달래주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조국을 꼭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희망을 주던 그런 노래 번지없는 주막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나그네가 네, 이렇게 발길이 머무는 그런 주막에 번질 수도 없다. 참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바로 우리 조국을 잃어버린 우리 민중의 그런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가 이렇게 생겼죠.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주막에 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노래인데요. 우선은 지금 노래를 들어보면 창조 계열의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교를 좀 써도 되겠고 그 다음에 감정을 좀 이렇게 구사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노래를 감정 위주의 노래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네, 이와 같이 속감정을 이용해서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굳은 비 내리는 네, 이와 같이 네, 감정 노래 노래를 감정으로 부를 때는 이와 같이 입을 가볍게 닫고 그 다음에 가슴을 떨어서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한 폭풍을 이용해서 내는 그런 속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감정을 내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가사만 살짝 얹으면은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네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노래를 좀 기교 위주의 노래로 해석을 해가지고 좀 화려한 그런 기교를 이용을 해서 부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죠.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걸 이제 하나씩 기교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패도 자 문 골골로 가고 다시 활강 문패도 패 역시 또 활강을 합니다. 문패도 번지 반 꺾는 목입니다. 반 꺾는 목은 두 개를 번 두 개를 줘야 되니까 복부를 톡톡 두 번 번지수도 이렇게 우 반 꺾는 목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번지수도 이와 같이 이중 꺾는 목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번지수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꺾어라. 우도 번지수도 이와 같이 올려놓고 꺾는 것은 이중 꺾는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주 네 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활강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없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네 수양부들 가지가 원래 이렇게 쭉 이 노래 이제 그 수양부들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수양부들 가지가 이렇게 쭉 네 활강을 하듯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가지가 그런 모양새를 그려주기 위해서 없는 주주 네 주 이거는 이동하는 음정입니다. 주 세 개로 이동하니까 배를 세 번 톡톡 붙여줘야 되겠죠. 없는 주막에 막에 이거는 해서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이렇게 하게 되면 흔드는 목이 되겠습니다. 없는 주막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최고 고음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복부 힘을 120 정도 좀 받쳐야 되겠죠. 쿵
구정비 내리는 자 구정비 은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화려한 기교를 구사를 하시고 싶은 분은 구정비 구정 먼저 두 개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다시 위로 꺾어라. 은비 구정비 해놓고 그 다음에 비 네,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부르륵 뚫으면서 활강이 돼서 내려옵니다. 활강이 돼서 그러면은 구정비 내리 네,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면 피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아요. 개창의 문 두 개는 세 번은 날인가 홍랑인가 여기서서 피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아요. 아 생각해 보니까. 전설의 고향에서 왜 머리 긴 주인공이 나타날 때 막 이렇게 막 음향 효과가 막 나오잖아요. 네, 이러고 난 뒤에 하면서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럴 때 바로 내는 그런 소리다. 누가 나타날 때? 아, 그래요. 귀신이 나타날 때 그때 내는 소리니까 이것을 귀신이 울음을 우는 소리다 해서 귀곡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너무너무 슬플 때 그럴 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바로 이런 귀곡성을 사용하는 거랍니다. 네, 구정비 내리는 내리 역시 이동하는 음정이죠. 몇 개로 이동했나요? 세 개로 이동했네요. 자, 그러면 복부를 몇 번 톡톡톡 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세 번. 네. 내리는, 내리는. 이 밤도, 이 밤도, 이 밤 꺾어놓고도 방 꺾는 목. 자, 그러면은 밤, 이 밤, 밤. 네, 세 개로 꺾고. 도, 두 개로 또 뒤에서 네, 이동하는 음정을 붙이고 그래서 앞에 세 개 뒤에 두 개 전체적으로는 다섯 개가 되니까 다섯 개로 꺾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꺾어진다 해서 공식구가 되겠습니다. 네, 공식구는 영어로는 formula 이렇게 합니다. 네, 이 밤도 예절 구려 구 끌고 올라가면서 리어 꺾으면서 네, 놔둡니다. 능수버들 네 여기서 버자에서 들자로 넘어갈 때 뭘 하는지 작전을 썼는데 이게 뭘까요? 버 네 버 꺾는 목을 썼네요. 버 버 이렇게 됐죠 그죠? 능수버들 태질하는 네 여기서 태질하 네 하아 네 이와 같이 하자를 하아 세 개를 가지고 배를 하하하 이렇게 밀어줍니다. 태질하는 네 이와 같이 여기는 이제 최고음이니까 복부 힘을 100%는 모자라고요. 120 정도쯤 줘야 남들 듣기에 100% 정도쯤 이렇게 들리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 가사가 네 체질을 하느냐 체 네, 채는 아시죠, 여러분, 그죠? 네,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탈곡을 해가지고, 탈곡할 때 뭐 이렇게, 거기에 쭉쭉이도 있을 거고요, 건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심지어는 이렇게 조그만 이런 돌멩이까지도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그대로 밥을 하면은 뭐 돌멩이도 씹어먹게 되고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곡식을 얹어놓고 이렇게 바람에다가 이렇게, 네, 나불려서, 그래서 이렇게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곡만 이렇게 싹 다시 추려내는, 그것이 바로 이게 네, 체죠, 그죠? 네, 이것을 체를 이렇게 놀린다 하는 걸 체질한다 그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체질이냐, 아니면은 태질이냐,
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길다란 이런 말하자면은 장으로 가지고 곤장이죠. 옛날 곤장을 친다 그러죠. 곤장을 네, 장으로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것을 네, 이렇게 뭐 사람 엉덩이를 이렇게 친다거나 이렇게 때리는 것을 태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때려 가지고 형벌을 내리는 것을 태형이라고 합니다. 태형.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봐. 수양부들 가지가 이렇게 막 강한 바람에 네, 나부껴 가지고 서로 가지끼리 바들 가지끼리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치고 치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뭘 까불어 낸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두드려 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질이 아니라 태질도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능수받을 태질하는 장살에 기대어 장사래래 이렇게 방긋음을 줘도 좋고 아니면은 조금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장사래 바로 내려오지 말고 장사래래 네 아고 위래자를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내성 몸을 아래로 내려주는 장사래 기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것은 어느 쪽으로 하든지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장살의 기태예요. 네, 여기서 보면은요, 기 스타카토를 하고 태예요 소리를 네 이렇게 펼쳐놓지 않고요, 네 태예예예, 네 양보를 했어요. 네, 이게 왜 양보를 했을까요? 아, 이것은 뭐냐면은 대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만약에 양보를 하지 않게 되면 장살에 기대여 앞과 뒤가 똑같은 그런 음성 색깔이기 때문에 크게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뒤에 글을 앞에 거하고는 분위기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복부힘을 충분하게 받쳐놓은 상태에서 절제 장살에 기대여 예예예예 어때요?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노래에서도요. 이중 끊는목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또 뭐 공식구도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절제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참 새로운 그런 또 이 가요 가창학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가요 가창학을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한국 가창교육원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장살의 기태여 어느 날짜 어느 느 끊고 두 개로 이동하고 그래서 느 세 개로 끊고 두 개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다섯 개가 돼서 공식구가 되는 것이죠. 어느 날짜 오시게에서 네 써서 끄끄면서 뒤집는 목을 하나 줍니다. 오시게에서 그 다음에 모든 어깨와 신체의 힘이 툭 풀리면서 떨어집니다. 울던 사 까지 기둥을 세워주고 라마를 네 다시 독립된 음절로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울던 사랑아 네 사자를 기둥을 주면서 하나 꺾어도 되겠네요. 울던 사랑아 사아 꺾어놓고 라 한 묶음 암 한 묶음 마 한 묶음 울던 사람아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어때요? 정말 멋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감정을 위주로 해서 노래를 부르실 분들은 네 어느 날짜 오시겠소 울던 사 네, 이와 같이 아주 정갈하게 네, 가능하면은 기교를 많이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속 감정과 복부 바이브레이션만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 때 우리 민족의 슬픔 그리고 유랑자 그리고 이 나라 잃고 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던
그런 많은 나그네들의 그 심정을 읊은 노래 번지 없는 주막 백년설 선생의 노래를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Oh.